아직도 잠이 덜 깼는데 뭐 밤새고 이제 부산 김해까지 와서 대회사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또 온 김에 또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틈 나는 대로 운동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일단 비몽사몽인 상태에다가 좀 정신없이 오는 바람에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해서 가슴 운동 가볍게 해보려고 하는데 또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가 있어요. 또 김해 부산 김해의 명물이 뭐가 있냐면 또 뭐 김웅서 보디빌더라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김웅서 보디빌더가 이 안에서 이제 운동도 하고 또 뭐 거의 뭐 김해는 뭐 자기가 자칭 다 잡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김해 전문가를 특별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웅서 웅스 빌더라고 하죠. 김웅서님을 초대합니다. 와,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반갑습니다. 저 김해의 아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웅서라고 합니다. 아, 유튜버야 또? 네. 아, 유튜버들이 제일 무서워. 특히 운동 유튜버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저격을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운동만 하면은 또 인연이 아니지. 우리는 옷깃만 스쳐도 아주 끈적해지는 사이라서 운동하고. 부산 또 뭐가 유명하지? 부산 하면 회죠. 회? 예. 무슨 바닷가야 부산. 항상 지도 몰라. 네,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야, 무슨... 저는 항상 광만 보고가지고. 부산 하면 또 이시가리가 또 유명한데 이시가리 지금 철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왔는데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라도 그냥 다 그냥 뼈채로 그냥 다 사골까지 우려 먹으려고. 운동 경력이 얼마나 돼요? 저는 20살 때부터 웨이트를 시작했으니까 23년? 아 13년인거죠 네. 순간 형님이랄 뻔 13년 정도 돼야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운동 잠깐 이렇게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13년 동안 해왔던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노하우 오늘 이 자리에서 빼고 그냥 내가 한 대로 하잖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필요 없어요. 이거 내 채널이야. 저는 가슴 운동 루틴을 두 가지로 한다 그랬어요. 한 번은 플랫 위주와 인클라인 위주, 또 한 번은 인클라인 위주와 디클라인이죠.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윗가슴과 아랫가슴 위주의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워밍업부터 덤벨로 먼저 가볼까? 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클라인을 하실 때 최대한 플랫에서 가깝게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느낌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면서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운동 숙련자다 보니까 각도를 좀 많이 높여서 하겠습니다. 확실히 인클라인 쪽.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각을 많이 높이게 되면 윗가슴보다는 어깨가 많이 먹는다는 거 유의해서 내가 느낌이 안 온다 그러면은 거의 뭐 편벤치랑 비슷한 각도에서 차츰차츰 올리시면 됩니다. 아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 몸이 풀릴까 모르겠네. 용서 여기만 에어컨 끌 수 있니? 네. 땀 좀 빼야겠다 이거. 웅서가 나왔으니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 있지? 아우 장담합니다. 상탈 가능? 아우 당연하죠. 와 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또 이게 원래 선수들이 이렇게 함부로 잘 보여주진 않거든요. 다이어트 많이 했는데 이렇게 스킨이 굉장히 얇네. 또 나온다고 해서 막 며칠 전부터 수분 조절하고 막 이런 거 아니지? 아 아침을 조금 작게 먹고 왔습니다. 지금 워밍업이 끝났고 컴파운드 세트로 해서 덤벨 프레스와 덤벨 플라이, 인클라인은 어때요? 일단은 덤벨 프레스는 중량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인클라인의 각도를 한 두 칸 정도만 낮추고 하고 바로 플라이 갈 때는 두 칸 정도만 올려서. 예 알겠습니다. 카운트 누가 할까요? 아니지. 카운트? 네. 카운트 해야 좀 있어 보이나? 예. 네. 하나 둘 뚜둑뚜둑 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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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플라이 각도를 좀 더 올려서 하나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개 네 개 다섯
원래 선수신 거예요? 예, 옛날에 시합 많이 뛰었는데 요즘에는 시합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데 약간 좀 격한 취미? 아. 어? 나랑 손 봤네? 아, 그거 아니야. 나도 그래도 육아는 제가 선배입니다. 아, 정말요? 네, 육아는 제가 선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게 확실히 운동은 밤을 새고 하는 맛이 좋아. 아, 나 이런 거 좋아. 막 관절에서 막 띠딕거리고 이런 쾌감을 좋아하고.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다쳐도 오늘 연봉 받았으니까 괜찮아. 누워 있을 거야. 우와, 윗가슴이. 솔직히 저런 몸은 보면 자극이 안 오고 그냥 하기 싫어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좌절감을 주는 몸이죠. 힘이 빠졌을 때는 깊게 내리는 것보다 쭉 핀 상태에서 반만 내리는 게 더 나아요. 아, 가동범을 위해서요? 네, 위해서. 근데 힘이 빠졌다라고 하면 밑에 하위 지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위 지점에서만 많이 안 내리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런 습관을 들여야지 근육을 이제 절정으로 수축하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대부분 너무 과신전에서 내려가지고 이 스티킹 포인트라고 해서 고착 지점을 못 넘겨버리면은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스트레칭만 돼버리는 거죠. 오, 야 이거 씨, 확실히 얘가 이 유튜버 맞네. 와, 벗기지 않아도 벗는 이런 프로 정신. 여기, 여기가 그렇지. 여기 올라와서 쭉 밀어봐. 더 밀어봐. 더 밀면 돼. 자, 쭉 밀어봐봐. 쭉. 그렇지. 가슴 올라오잖아. 오. 여기서 쭉. 그렇지. 올라오잖아. 우와. 이걸 봐야 돼. 올라오는 거. 봐봐. 네가 거울로 봐봐. 자, 더 밀어봐봐. 올라오지 가슴. 그렇지. 이게 올라와야 돼. 이렇게. 그렇지. 아. 하프에서 끝까지 밀지. 그래야지 채워지지 볼륨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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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저기 이클라인 머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인클라인 할 때 팁이 있나요? 졸라 많지. 그 팁 한 가지만. 내 풀 가지고 계신가요? 그 팁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인클라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끝까지 미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각도가 클랩보다 서 있기 때문에 어깨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깨를 항상 뒤에 패킹을 시켜놓고 그대로 팔이 밀어주는데, 팔을 끝까지 밀게 되면 윗가슴이 올라오는 게 보여야 돼요. 그 느낌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 어깨를 끝까지 내밀면 안 되죠. 저희가 보면 어깨를 내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팔을 끝까지 밀면 가슴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우와. 이제 진짜 벗었습니다. 어? 끝까지 밀기. 여러분 여기 전면상악근이 너무 커가지고 어깨가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어깨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슴만 움직이고 있어요. 가슴만. 와. 빨리 가. 아, 원래는 이제 인클라인하고 디클라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디클라인 상태가 따로 이제 구비가 된 게 없어가지고 여기는 말 그대로 뉴텍 전시장이에요. 둘러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시 공간인데 저희는 미친 척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개 보고 왔는데. 자, 이번에는 와이드 체스트 머신인데
이것도 살짝 인클라인 가동으로.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아래쪽 간다. 아니다. 어, 이것도 엉덩이를 살짝 빼면 아래 가슴을 줄 수 있어요. 오, 씨. 오, 와, 오. 자, 바로 이어서. 와, 진짜 이 디클라인 각도 예술이다, 이거. 중량 한 세 칸만 올려줄래? 우와. 사실, 아래 가슴 플라이를 많이 해야지 가슴의 모양이 예뻐지는데, 사실 이 각도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주로 케이블로 많이 하는데, 케이블로도 이 각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 가슴과 등 사이 이 방향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빼서 가슴과 등 사이 이 방향으로, 그리고 가슴을 검상도기로 이렇게 들어주면서 내쉬고, 그래야지 가슴 하부 쪽에 바깥쪽이 채워지면서 가슴의 모양이 예뻐요.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플라이나 프레스 동작을 거의 이제 바깥쪽으로 밀어서 이런 형태로 밀어서 가슴 이 바깥쪽을 채우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가슴의 모양을, 흉곽을 넓히기 위해서 가슴의 이제 바깥쪽을 채워서 가슴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면 광배가 작아 보인다는 거죠. 가슴이 여기까지 나와버리면 광배는 더 많이 빼야 돼요. 가슴을 예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프레임을 위해서 가슴을 좁고 볼륨감 있게 만들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죠. 아놀드처럼 이제 가슴의 흉곽을 넓히기 위해서 정말 가슴 바깥쪽을 많이 채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배가 잘 안 보이는 거죠. 흉곽이 넓어버리면 바깥쪽 채우는 건 어렵진 않아요. 사진 찍어도 아우 많이 뜨겁지. 아 진짜요? 저 구독 인증해야 되는데 구독 안 누르고 본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우와. 우와. 너 세트 빨리 들어가. 물 먹는 것까지 들어와? 쟤 좀 잡아줘. 왜 나 물 먹는 걸. 내가 그래도 여기 더 오래 있었는데. 하나만 찍어. 많이 많이 해줄게. 아, 못 따라가겠습니다. 오! 잠깐만. 자, 그럼 운동 중지. 운동 그만. 마이 갓. 이거 엄청 강하다. 아, 서른 살짜리가 와버렸어. 망했어, 이거. 이거. 귀 안 들어. 저도 맛볼 수 있는 겁니까? 너 이시다리나 이런 거 뭐, 작은 발이 먹을 줄 모르는데, 뭐 광어만 먹어봤대. 초장 말씀드린 거. 그럼 이거는 소주랑 똑같아. 그럼 너 소주 먹고 내가 이거 먹는데. 와이프도 주기 싫은 술. 먹을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환장하는 술인데. 참, 이거 여기다 놓으면 누가 훔쳐갈 것 같은데. 자, 가슴 운동 또 하나의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클라인, 폴렛, 디클라인. 뭐든지 이제 내려왔을 때 이완 지점은요 다 똑같다 보시면 돼요. 바가 내려오는 위치는 다 똑같습니다. 젖꼭지 바로 위입니다. 아시겠죠? 젖꼭지, 아 이것도 걸릴 것 같은데 요즘 민감해가지고. 왜요? 레벨? 아홉? 왜? 원래 복근하고 유산소도 좀 해줘야 되는데, 부산에 왔으니까, 김에 왔으니까 이거는 지방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역 특산물을 애용해주는 것도 하나의 애국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가슴 운동 김의 아들 김웅서 유튜버와 함께 사실 오늘은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느 템포에서 쉬고 어느 템포에서 뭐 물을 마시고 이런 리듬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루틴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운동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두 사람이서 쉬지 않고 계속 펌핑감을 유도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량을 굳이 안 치더라도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근육에 피로를 줄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여기서 보낼 건 아니잖아. 우리가 또 이제 시작이지. 우리는 이제 바닷까지 왔는데 온 김에 잠깐 바닷가 보고 가는 게 사실 저희는 그게 휴가예요. 너무 안타깝지만은 뭐 많은 분들이 좀 고생하는 시기에 저희도 이렇게 해서 아마 짬을 내서 운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는 또 이 찰나의 즐거운 부산 김해에서 잠깐이나마 잠시나마의 휴가를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따라와야지 저기 바다로. 네, 가시죠. 엔딩 한번 심하게 춤도 저기 김해의 아들 유튜브 채널 좀 많이 좀 와주시고 구독 좀 해주시고요. 이거 자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뉴텍 많이 사랑해주시고 형님이 오늘 그 연봉 1억 5천을 계약을 했습니다. 1억 5천을 계약했고 저기 우리 30살 먹은 술까지 받고 그래서 이제 아마 회는 형님이 쏘시는 걸로. 오늘 운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억이다.